차돌박이 틈새라면 좋아요가 5천 개가 넘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아, 내 영상을 봐야 되는데. 홍사운드 낙지 틈새라면 좋아요 7,400개 하면 되겠네. 틈새라면 대파 그리고 차도 1.2kg. 이걸 물론 다 넣으면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거 맛있게 먹으려나? 저번에 소부님이 차돌 떡볶이 할 때 어떻게 하셨더라? 차돌박이는 그냥 넣게 되면은 고기의 비린 맛이라던가 부어진 맛을 국물에 넣음으로써 차돌을 먹기 좋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아. 오늘은 틈새라면 냠냠냠 고소한 차돌박이 듬뿍 넣었지 부르륵 마무리까지 완벽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차돌박이 틈새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돌박이를 샥 굽다가 그 차돌에 기름이 듬뿍 있는 거기다가 국물을 팍 부어가지고 라면을 딱 끓이고 파채 착 올려가지고 냠냠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부터 구워보죠. 와, 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네. 이제 라면 끓이자.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바로 미안.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 아, 역시 파라면 진짜 깡패입니다. 여러분들 파라면 꼭 드셔보세요. 와, 아니 이거 차돌 진짜 맛있거든요? 차돌 넣고 파 넣으니까 진짜 환상이에요. 엄청 고소하면서 막 시원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낙지 틈새라면 먹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돌이 좋아요. 맛있어.
와, 밥 말아 먹을까? 아, 지금 살짝 배부른데.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 제일 행복해. 근데 이 틈새라면이 되게 매운 라면이라서 이 기름진 맛을 싹 없앨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이거 따라서 해드실 때는 차돌 양을 조금 적게 하거나 아니면 차돌 구우실 때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드세요. 꼭 팍팍 드셔야 돼요. 알았죠? 아니 근데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말이 필요 없다. 어?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치 미리 담가놓자. 여기 한 숟가락, 여기 한 숟가락, 여기 한 숟가락. 됐지? 아 잠깐만 엄청 열심히 불었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김치가 바람이 안 들어가게 덮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어, 근데 약간 그 맛 났어.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그 삼겹살 김치에 같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났어요. 좋은데? 좀 식혀 이렇게. 아이고. 아 근데 이게 차돌이 많으니까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차돌이 꼭 들어가 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좋아요가 몇 개 넘으면은 어떤 틈새라면을 먹을까? 틈새라면 말고 그냥 딱 더 매운 거 없나? 근데 열라면이 굉장히 칼칼했던 것 같은데 열라면으로 바꿀까? 아 그리고 요 불판 어떤 거 쓰시냐고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코베아의 구이바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협찬은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쓰는데 비싸서 저도 사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막상 사니까 좋아요. 잘 쓰고 있어. 저는
본전을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